안녕하세요. 호주 시골 청년. 오늘 일곱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요. Can Bitcoin replace PayPal? 이란 제목의 뉴스예요. 제가 이 제목의 뉴스를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게 가상 인터넷 화폐라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아니고요.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3년? 4년 사이에 몇백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가격이. 13불에 샀던 가격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얼마가 됐냐면 1000불이 돼버린 거예요. 100배죠, 100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 10억, 1000만 원, 1억. 1억이 되나요? 1억 이상이죠. 그 전에 13불일 때가 이미 한참 이제 나오고 난 뒤고요. 그 전에 100원대일 때부터 샀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100%가 아닌 1000%, 말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제 얼리 어댑터들,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일반인들은 거의 돈을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비트코인당 100만 원을 호가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중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화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가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페이팔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결제 시스템이 조금 세계적 표준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페이팔이라는 계정이 하나가 있으면 정말 어느 홈페이지를 가든 결제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이베이에서 물건 살때 물건을 고르고 나서 결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결제 완료까지요. 왜냐? 모든 개인 정보를요. 페이팔에다 등록을 시켜놓고 제 카드 번호까지. 그래서 결제하고 싶은 물건을 고른 다음에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치고 OK만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려요. 너무 간단하죠. 한국에서처럼 뭐 카드 번호 일일이 입력하고 폰 번호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디 비번만 넣으면 뭐든지 결제가 가능해요. 너무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제 Can Bitcoin replace PayPal? 이란 뜻은 이 비트코인이 이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제가 올린 본문 텍스트를요. 스스로 노력해서 한번 읽으려고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알거든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눈으로 한번 읽으려고 두세 번 보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부분, 해석이 죽어도 나는 이게 안 된다. 그럼 빨간 펜 쳐놓고 제가 해석해 드리는 부분을 들으면서 아, 이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구나. 그때 강의를 두 번째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When Bitcoin's architect first unleashed the idea of creating a decentralized virtual currency on the internet, the tech-savvy elite sat up and listened. 자, When Bitcoin's architect first unleashed the idea 하면요. 언제? Bitcoin의 architect 하면요. 처음에 그걸 구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first unleashed. 우리 unleash 하면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개 목줄을 풀 때요, unleash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unleash the idea, 아이디어를 풀어냈어요. 뭐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Of creating a decentralized. 우리 centralized 하면요, 가운데로 모이는 뜻이에요. 근데 de가 붙으면서 반대 뜻이 되면서요, 끝으로 분산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분산시킬 수 있는 virtual 하면 가상 currency, 화폐예요. 어디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쓸수 있는 분산시킬 수 있는 뭐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unleash 했다, 풀었다. 근데 the tech savvy elite, 우리 tech savvy 하면요, expert란 소리예요. 전문가들, 그 이제 기술 전문가들은요, 엘리트들,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은요, set up and listened. 우리 set up 하면요, 뭐 앉아 누워 있다가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집중을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listened, 경청했습니다. That was in 2008. 그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 처음에 unleashed 됐던 게 2008년도래요. Just a year later, 그로부터 이제 1년 뒤에요. Operating under the pseudonym Satoshi Nakamoto, the unknown developer took the concept live. 그때가 2008년이었고, 1년 이후에, 자, operating 하면요. 우리 착수하다, 시작되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Under the pseudonym Satoshi Nakamoto. 자, Satoshi Nakamoto라는 사람 밑에서 시작되었는데요. Pseudonym,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실명이 아니라 필명이라는 소리예요. 필명.
우리 보통 이제 필명을 쓴다 그러잖아요. 가명인 가명.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이제 밑에서 이제 이 시스템이 오퍼레이팅 되었습니다. The unknown developer, 자, 알려지지 않은 developer 하면 개발자죠. Took the concept live. Take the concept live 하면요, 그 생각을 현실로 바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거기서 그냥 컨셉트였고요. 이제 현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took the concept live. By year end, 그 해가 끝날 때쯤에요. Over 1.6 million bitcoins have been mined.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웃긴 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캐낼 수도 있어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요, 비트코인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일반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고 약간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캐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 우리 마인이라 그러면 광산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 마치 옛날에 금을 캐내듯이 캔다는 표현으로 마인드라고 써요. 그래서 1.6 million, 160만 개 비트코인이요, happy mined 되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기 전까지. 자, 그 해가 끝날 때쯤에 since then, 그때 이후로요, meteoric 하면요, meteoric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치솟는 이런 뜻이에요. Meteoric rise 하면 이제 치솟는 그 엄청난 성장인데요. 뭐에? Of the digital currency 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을 말하겠죠. Has continued to capture. 자, has continued 하면 계속했습니다. 무엇을요? Capture 하면 잡는 거죠. 계속 잡았습니다. 뭘요? The world's attention. 세계의 주의를 끌었대요. As 뭐가? As financial institutions now examine its viability. 자, viability 하면요, 가능성이에요. 생존 가능성.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는 financial institutions 하게 되면요, 이제 뱅크들이에요. 이제 세계 이제 국제 은행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오래 갈 것인지. 그래서 financial institutions now examine its viability. At a time when many have lost faith. At a time 하면요,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언제? When many have lost, 잃었어요. 뭘? Faith, 신용을 잃은 거예요. 어디서?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008년도에 미국이 휘청거리고 달러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때 금값이 치솟았죠. 왜냐? 이런 화폐, 그 기준 화폐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금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에 신용을 잃은 상태니까 Bitcoin is being hailed. 자, hail 하면요, 누구를 worship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숭상하는 거죠. 그래서 is being hailed 하면요, 찬양을 받는 거예요. being이니까 is being edpp가 돼버리면요,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itcoin is being hailed as the future of e-commerce.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각광을 받네요. 뭐로써? 미래의 e-commerce. e-commerce 하면 이제 미래의 인터넷 결제 수단으로서. It's lower cost. 그것의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 그리고 더 낮은 risk 하면 더 낮은 이제 위험성이죠. 그리고요, and a more accessible form of payment from anything else we have today. 그것의 더 낮은 가격과 더 낮은 위험성, 그리고 더 나아진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은 어떤 접근성이냐, 어디에 대한? Of payment. payment에 대한 접근성은요, 어디로부터? From anything else. 그 어떤 것으로부터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과 가격은 떨어졌어요. 어디에 대한? We have today.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Especially, 특히 for shopping online.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Says Tony Galipi, founder of BitPay. 자, BitPay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 비트코인 거래소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토니 갈리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창업자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이 좋게끔 이야기하겠죠. A Bitcoin payment processing service. Credit cards were designed in the 1950s and were never designed for the internet. 자, 신용카드는요, 진짜 디자인되었대요. 언제? In the 1950s, 1950년대에. 그리고요, were never designed,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를 위해서? For the internet. 인터넷을 위해서는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It leads to issues like identity theft and payment fraud. 그것은요, 이끌어요. 어디로? Issues, 문제들로요. 뭐 같은 문제들이에요? Like identity theft. 그런 신용정보
우리 이제 신용정보를 훔치다 그러죠? 그리고 신용정보 훔치는 것과 페이먼트 프라우드 하면은 결제 사기예요. 우리 지금 농협이 털리고 뭐 우리 옥션 같은 것도 털렸고요. 지금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나라 다 털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이덴티티 세프트입니다. 자, 갈리피 누구냐면요. 뒤에 설명하는 말이에요. Who recently testified before a US Senate committee on the growth of Bitcoin.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에 testified 하면 증언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Before a US Senate committee 하면요. Senate 하게 되면 상원 의원이에요. 미국 상원에서 committee 하면 미국 상원 의원에서 뭐에 대한 이유로? On the growth of Bitcoin. 비트코인의 성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창시자니까, 창업자니까. Explained, 그 사람 explains 설명했는데요. That, 이하라고요. The virtual peer-to-peer currency was created to be borderless by design. 그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Explain 했습니다. 그 virtual peer-to-peer currency는 P2P, 우리 P2P라 그러죠. 우리 컴퓨터에서 P2P 다운로드라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이제 다자간의 이런 인터넷상에서 쓰는 화폐,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was created, 자, be created 하면 만들어졌죠. 뭐 하기 위해서? To be borderless. Borderless 하면요, 장벽을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없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by design 하면 이제 개발 당시부터. Thus, 따라서요, opening the door to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for smaller merchants. 그래서 opening the door, 문을 엽니다. 어디로 문을 여나요? To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세계적인 세계 시장으로 문을 열어줘요. 누구를 위해서? For smaller merchants. 더 작은 대기업이 아닌 그 이제 retailer들을 위해서요. 이제 소매상들을 위해서. Internet currency of choice. The anonymity. 자, 미국에서는 anonymity 이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anonymity 이렇게 다 살려주는데 the anonymity of the currency is also a plus for Bitcoin users as no verified personal data is required for making online transactions. 자, anonymity 하게 되면요. anonymity 하게 되면은 이제 익명이에요. 익명이란 명사예요. anonymous 우리 유명하죠. anonymous라는 우리 해커 단체도 있잖아요. 익명의란 뜻이에요. 근데 anonymity 하게 되면 이제 익명이에요. 그래서 그 화폐의 익명성은 is also a plus. 그것은 또한 플러스입니다. 장점입니다. For Bitcoin users에 대해서 비트코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as no verified personal data is required 하기 때문에 그래서 verify 하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no verified personal data is required 하면요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어요. No verified personal data is required. 뭐를 위해서? For making online transactions. 그 온라인 거래를 위해 transactions 하면 거래예요.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 making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신용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this has led many to speculate that Bitcoin will be mainly used for illegal online transactions. 이것은요. has led 이끕니다. Many people, 그래서 people이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to speculate, speculate 하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That Bitcoin will expect 하게 하는 거예요. 예상하게 하는 거예요. Bitcoin will be mainly used. 이 비트코인은요 될 거예요. 주도적으로 쓰여질 거예요. 뭐를 위해서? For illegal online transactions. 그런 합법적이지 못한 온라인 신용 거래에 이용이 될 겁니다. 왜? 신용정보를 안 넣어도 되니까. 합법적인 게 아닌 우리 뭐 마약 거래나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에 쓰일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For small businesses that have unique items, it really opens up their business to a truly worldwide customer base. 자, 누구를 위해서? Small businesses 하면요. 그냥 이제 그냥 그런 일반 우리 상인들이에요. 그런 이제 소매 상인들에게 have unique items. 근데 어떤 상인들이냐면 유니크하면요 유일한 독특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런 독특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really opens up 그것은 정말로 열어줍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를요 어디로? To a truly worldwide customer base. 정말 이제 그 나라 안에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손님들을 베이스로 깐 이제 시장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It's going to become 그것은 become 될 겁니다. The default payment system for the internet by the end of this decade. It's going to be 하면요. 될 겁니다. Will be 이 소리예요. Become 되는데요. The default payment 하면요.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페이먼트가 될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기준 페이먼트 시스템이 될 건데요.
뭐를 위해서? 인터넷을 위해서요.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is decade.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것은 이제 인터넷 결제의 기준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창업자가 이야기했네요. While Bitcoin's electronic nature makes it appealing for e-commerce. 자, 뭐 하는 동안? Bitcoin's electronic nature makes it appealing for e-commerce. Galippi acknowledges that there are still some kinks in the system that need to be ironed out. 자, Bitcoin's electronic nature 하면요. 그 이제 전자적인 성질은요. makes it appealing. 자, 우리 어필한다 그러죠. 우리 뭐 이제 호소한다. for e-commerce. 전자상거래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특성은 비트코인의 그 특성은요. 바로 makes it appealing. 어필하게 합니다. 호소하게 합니다. 뭐로 누구에게? for e-commerce. 그런 전자상거래에게요. 근데 이 이제 코파운더가 인정을 하는데요. There are still some kinks. 자, kinks 하면요. 결점이에요. flaw. 그 시스템에는 여전히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that need to be ironed out. 우리 iron 하면요. 다림질이에요. 근데 be ironed 하면 다림질되어지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need to be ironed out 하면요. 여전히 어떤 결점들이 있는데 다림질되어져야 할 결점들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다는 소리예요. tax implications 하면요. 이제 우리 세금 영향이에요. Tax implications and potential regulation are some obstacles we face. 세금의 영향과 잠재적인 regulation 그런 규제예요. 그것들은 some obstacles 여전히 약간의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Obstacles 하면은 뭐 넘는다 그러죠? 우리 앞에 방해물, 방해물, 장애물이 되겠네요. 장애물입니다. 여전히 we face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입니다. 영어가 하다 보면 한국말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the other issue is that 다른 이슈는요. 바로 뭐냐면요. Perhaps Bitcoin is not quite ready for mainstream consumers just yet. 또 다른 이슈는 아마도 비트코인은요. is not quite ready.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뭐를 위해서? for mainstream consumers. 그리고 주된 consumer 하면 우리 consumer 하면 소비자들이죠. 주된 소비층을 위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단 소리예요. I think we've got quite a bit more work to do on engineering side. That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Quite a bit more work. 여전히 조금의 더 일을 가지고 있어요. To do 해야 할 어디에서 on the engineering side 하면요. 기술적인 면에서 우린 여전히 뭔가를 좀 더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But I would expect 그러나 나는 예상합니다. Bitcoin will soon become 비트코인은요. 곧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The preferred method.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뭐에? A payment. 우리가 돈을 내는 방법으로서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For connecting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뭐로써? 연결하는 거예요. 사업들을. 어디서? Over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predicts. 예상을 하는데요. 이 갈리피라는 사람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The implications for e-commerce from the Bitcoin experiment continue to intrigue economists and financial analysts as some believe the cryptocurrency could revolutionize the global marketplace. The implication for e-commerce 하면요.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향은요. 어디로부터? From the Bitcoin으로부터. 자, Bitcoin으로부터 온 이 영향,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 영향은요. Experiment continue to intrigue. 자, 다시 갈게요. The implication for e-commerce from the Bitcoin experiment. 자,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온 이 e-commerce에 대한 영향은요. 계속해서 continue to intrigue 하면요. intrigue 하면 관심을 끄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끕니다. 누구를? economist, 경제학자들을요. 그리고 financial analyst 하면은 경제 전문가들을요. 뭐로써? 근데 at some believe. 근데 그들 중에 여전히 believe 믿는데요. 뭘요? The cryptocurrency. crypto 하게 되면요. 우리 의문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의문스러운 currency 하면 비트코인을 말하는데 그 비트코인은요 could revolutionize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대요. 뭐의 혁명? The global marketplace 세계 marketplace 세계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그들 중에서 여전히 예상한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뉴스는요 평소보다 좀 더 길고요 좀 더 복잡합니다. 저도 설명하다 막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막 되게 입이 아프네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골치 아프시게 느껴지는데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데 여러 번 계속 적다 보면요 처음에는 많이 복잡하던 게
조금씩 덜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요,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영어 어순에 대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뉴스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